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도 짬뽕밥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한국에서 먹었던 이 짬뽕밥 맛이 너무너무 그립다고 하시면서 영상 한번 올려줬으면 하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또 차마 또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짬뽕밥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짬뽕밥에는 이렇게 당면 들어가야 되겠죠? 3인분 만들었고요. 30분 정도 미온수에 담가두시면 됩니다. 고기 200g에 이제 표고버섯, 오징어라든지 쭈꾸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새우 3마리 정도 없어도 안 넣으셔도 되는데 짬뽕의 완성은 새우 아니겠습니까? 또 바지락이라든지 또 이제 겨울철 되면 홍합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당근은 빼려고 했는데 넣어줬습니다. 제가 껴줬어. 자, 그리고 파한데에다가 애호박, 바이오 애호박이라 더럽게 비싸요.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 녹색 하나인데 썼는데요. 일반 업장에서는 비싸서 못 써요. 그런데 가정용에서는 하나씩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이버섯. 네, 잡채하다 남았어. 그게 다야. 네, 원래 짬뽕에 목이버섯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칼칼하게 드실 분들은 네, 고추 이렇게 홍고추라니 드시면 되고 500만원 또 제가 신문지에 써서 네, 배추 또 준비했습니다. 최고죠 그냥. 네, 여러분들에서 500만원 이렇게 네, 배추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은 양파 한 개 이렇게 한 개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이제 당근을 쓰는데요.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편 쓸듯이 쓸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넣습니다. 제가 싫어해서. 다음은 양파 한 개 이렇게 채 썰어서 널어주시면 됩니다. 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넣으면 들쩍지근해집니다. 자, 그리고 대파 한 대 이렇게 넓게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자, 고추, 홍고추를 썰어가지고 넣는데요. 자, 씨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씨 발라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고추 어떻게 쓰느냐? 어슬기 아니고요. 바로 세로로 이렇게 쓸어주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다음은 청양고추 다짐으로 쓸 건데요. 총 4개 준비했습니다. 4인분이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먹고 싶더라고. 4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다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파프리카 하나, 녹색으로 하나 준비해 주고요. 파프리카가 들어가게 되면 국물 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음은 호박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당근 크기하고 맞게 이렇게 세로로 쓰셔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호박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에 넣게 됩니다. 다음은 배추나 양배추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알배추 넣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춧가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중식용 매운맛이라고 해서 미분, 이렇게 고운 입자로 쓰셔야 됩니다. 굵은 입자 고춧가루로 하면요, 입이 좀 텁텁해지고 입에 좀 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삼성화재 협찬 좀 해줘. 자, 보통 미분 3큰술에 이제 매운맛 고춧가루 2큰술, 그리고 미원 3분의 2큰술 넣어주시고요. 소금 1큰술 넣어주세요. 크게 1큰술 넣어주시고 설탕 1큰술 넣는데 2분의 1큰술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썰매의 팁, 네, 해물감침이라든지 조개다시다 있죠? 요거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킷쉐킷하게 되면 네, 짬뽕 분말 스프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은 볶는 겁니다. 고추기름 5큰술에 준비해놨던 고기 200g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잘 볶아야 됩니다. 잘 볶아야 되고 한참 좀 볶아주셔야 돼요. 자, 당근파, 양파 이렇게 먼저 볶아서 네, 파기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요. 자, 이때 볶아줄 때는요, 네, 최고 그 불 화력으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최대 불 화력을 낸다고 말했죠. 왜 그러냐면 이 간장의 조린향이 이 탄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인분에 3큰술씩, 1큰술씩 해서 총 3큰술 이렇게 진간장 넣어줬고요. 저게 또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놨던 스프 넣으셔가지고 한번 볶아주는데 이때 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자신 없으신 분들은 물 살짝 넣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살짝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시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뭐 짬뽕을 만드는데 뭐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작업 요소고요. 이 부분까지 성공을 하셨다면 뭐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당육수, 뭐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당육수가 있어서 넣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수돗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인분에 500에서 600ml씩 저는 총 3-4인분 준비했으니까 2L 좀 넣게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버섯 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호박 넣어주시고요. 자, 바지락이라든지 홍합 같은 거 드시면 국물이 시원해지겠죠. 오징어에다가 무슨 쭈꾸미 같은 거 연체로 넣게 되면 국물이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배추 넣으시면요, 이 짬뽕 국물이 굉장히 고급져지고요.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넣으시고 새우 꼭 올라가야지 활용 점점 마무리 되겠죠. 파프리카에 홍고추까지 넣으시면 짬뽕이 완성됩니다. 살짝이 간을 보신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자, 간은 꽃소금으로 후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육수 대신 치킨 스톡을 한 큰술 조금 넣게 넣으시면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뀌겠죠. 여기에 이제 당면을 넣어야지만이 이제 짬뽕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계란은 터트러뜨리지 않고 가운데다 모아주는 게 배운 사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짬뽕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해외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이 짬뽕밥을 요청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리지널로 먹는 맛보다는 좀 덜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레시피로 그냥 도전하시게 되면 가정에서도 전문점 부럽지 않은 그런 짬뽕밥의 맛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